현진들이 뭐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했습니다. 자, 이현진 드리머 누구와 붙겠습니까? 저는 이현진 드리머와 붙겠습니다. 이현진 드리머와 붙겠습니다. 이현진 드리머 반갑지 않은 소식일 것 같은데 아, 또 저의 이런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기분이 네. 너무 좋고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현진 드리머한테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만큼 쉽게 내려갈 수 없겠습니다. 오, 자 여유 있게 말씀하시지만 얼굴엔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지금. 자,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현진 드리머 선택의 이유는 뭡니까? 눈빛이 가장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그 눈빛이 아주 똘망똘망한 게 예 네. 고를 맛이 나더라고요. 오, 고를 맛이 났다. 무슨 생선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좋습니다. 드디어 정면 승부를 펼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퀴즈 테마는요. 역사 속 도시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도시를 뜻하는 영단어 시티의 기원이 만들어진 곳으로 모든 길은 이곳으로 통한다. 자, 어진 드리머 정답은요? 로마입니다. 정답! 자, 현진 드리머 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논의한 곳으로 에투알 개선문이 있는 도시는? 파리. 정답! 자, 어진 드리머. 1907년 고종이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규탄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던 도시는? 정답은 헤이그입니다. 정답! 자, 현진 드리머. 나일강 동쪽에 있는 곳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에 관한 논의를 최초로 검토한 도시는? 3. 카이로입니다. 정답! 자, 어진 드리머.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나라의 수도로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되었던 도시는? 정답은 런던입니다. 정답! 자, 현진 드리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 곳으로 냉전 시기를 대표하는 거대 장벽이 있었던 도시는? 베를린입니다. 정답! 자, 어진 드리머. 구석기 후기 문화를 보여주는 고산리 유적이 있는 곳으로 탐나라는 왕국이 존재했던 도시는? 정답은 제주도입니다. 정답! 현진 드리머. 골품 제도와 화랑 제도가 있었던 나라의 수도로 과거 경주입니다. 서랍... 뭐라고요? 경주입니다. 정답! 자, 어진 드리머. 베트남 북부의 중심 도시로 1976년 베트남 통일 이후 베트남의 수도로 자리 잡은 도시는? 정답은 하노이입니다. 정답! 자, 현진 드리머. 청나라의 수도로 제2차 아편 전쟁 이후 베이징입니다. 정답! 자, 어진 드리머. 일본의 에도 막부 시기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고였던 곳으로 부채꼴 모양의 인공섬이 조성된 도시는? 3, 2, 오사카. 1. 나가사키, 나가사키. 자, 현진 드리머. 스페인 내 이슬람 세력의 최후 근거지로 오늘날에도 유명한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도시는? 3, 2, 1.